아, 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레고 할 겁니다. 레고, 어떤 레고 할 거냐. 추억의 만화 영화도 떠올리고 레고 조립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레고 볼트론 되겠습니다. 어린 상추들은 모를 거예요.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볼트론으로 알고 있을 거고, 저 세대는 골라이온. 아, 이거 노래 아무도 모르나?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반갑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거 비디오로 아니, 비디오는 아니었다. 사실 제가 너무 아기 때 봤던 만화 영화여서 내용 자체가 크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기억나는 거로는 사실은 저는 이 빨간색 사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다. 4호가 공주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기 멤버가 한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른 멤버가 탑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박스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레고로 표현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덩그러니 합체된 모습만 표현이 되어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5개가 합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5마리가 사자까지로도 표현이 되는 요 만화 영화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렇게 무지개 느낌의, 와, 여기 보시면은 야, 요거 마크. 이거를 일반 완구로도 많이들 갖고 노셨을 겁니다. 가격은 뭐 넘사벽이 되어버렸고, 지금 한번 수소문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 완구랑 보여드려볼게요. 초합금 반다입니다라고 새 세대가 골라이온입니다. 뽕 하고 81년 써있어요. 크니까 놀라지 마세요. 오. 조립을 여기서 안 하고 오늘은 이거 집에 가져가서 조금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혼자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러니까. 자, 설명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까지 여섯 개. 사자별로 거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봉지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총 16봉지입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장 3시간의 조립 끝에 사자 5마리와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스튜디오로 가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립을 다 해봤습니다. 조립하는 난이도도 굉장히 쉬웠고,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나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섯 사자들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블랙 라이온이죠. 우리 흑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트로 몸통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고정이고, 얘도 이 정도 발목 관절만 움직여주고, 네, 여기는 움직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경관절, 어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꼬리 움직이고요, 날개 움직이고요. 입을 와 벌릴 수도 있는데, 입을 많이 벌리면 와, 볼트론의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사자 꼬리 귀엽습니다. 그리고 적사자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저는 없었어요. 저는 친구 집에서 갖고 놀았었는데 입 벌림이 되지는 않고요. 다리 이런 관절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여기는 좌우, 여기도 좌우,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녹사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겼고, 한 가지 디테일한 건 똑같은 게 아니고 달라요. 보시면 얼굴은 거의 똑같은데 이런 이제 몸통의 디테일이 사실 다르거든요. 적사자는 각져 있는 걸 표현을 잘 해줬고, 녹사자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를 표현을 다 잘 해줬습니다. 청사자, 다리가 되는 사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크죠. 몸통에 대한 움직임은 없고요.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데 발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건 같은데, 그래도 목이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딱 올려서 미사일, 옛날에 넣었던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 가동은 되지 않습니다. 황사자, 오호. 이 친구도 그 당시에 굉장히 묵직해서 기분 좋게 가지고 놀았던, 물론 친구 집에서. 이렇게 날개가 더 들어가 있고, 얘들은 그래도 와와와 움직여줍니다. 레고에서 쓰는 그 드럼통 브릭인데 그걸로 요 포를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흑사자 빼고는 발에 대한 관절은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얘는 번개 파워고, 얘는 불, 얘는 바람, 얘는 물, 얘는 흙 에너지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물이 막 말라가지고 얘는 막 출동 못한 적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사자 설명서가 따로 있고, 요거는 토탈 설명서가 이제 여섯 번째에 있는데, 방패랑 칼 만드는 설명서뿐만 아니라 합체 기믹들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볼트론 우주의 소자. 합체할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종석 이렇게 딱 당기면은 그게 막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면서 별 5개 표시가 막 따다다닥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어린 마음에 되게 멋있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제 뭐 악당들도 저 악당들은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디자인의 발전사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최종 단계가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거의 대부분을 브릭으로 표현을 해줬다. 자! 그러면 볼트론 합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로봇 변신 기믹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올려주고요. 이 고관절이 안 움직이잖아요. 빼요. 빼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돼 있죠? 여기 6개. 이 구멍 이렇게 해서 딱 그냥 맞춰줍니다. 섰다 섰어. 볼트론 섰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어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의 돌기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붙이기 중에 일단 날개를 한번 올려줄게요. 날개를. 와 벌써 날개가 이렇게 V자로 올라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면 빨간색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딱 빼주고 이렇게 그냥 반대로 돌려서 껴줍니다. 그럼 이제 팔이 뒤로 돌아갔어 지금. 여기를 처리를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 얼굴이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오른쪽 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접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얘를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고무 쿠션까지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 불안하면 다리로 좀 지지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오른쪽 다리 완성. 5호도 마찬가지로 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접어주고 다리를 이렇게 레고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딱 소리가 나게 들어가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거를 넣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상태에서 이 돌기들 얘네들이 결합을 딱 하는 겁니다. 네 개가 안정적으로 결합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빠지지 않죠. 5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 딸깍. 와 큽니다. 큽니다. 일단 팔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 갑니다. 꼬리를 그냥 이렇게 내려줘요. 웅크리는 자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다리는 이게 완전 고정이에요. 완고예요, 완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하지만 팔은 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견관절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꽂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활용 점점. 이렇게 내려주면 얼굴이 등장하고요. 얼굴에서 내려주면 볼트론의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팔이 올라가나요? 팔 안 떨어집니다. 이 정도 무게를 지금 버텨낸다는 얘기죠.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방검 하면서 꺼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만화랑 내가 본 만화랑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그 칼과 방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긴 면은 없어요. 앞에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 싶은 건 팔이 되는 이 적사자와 녹사자 안에 이렇게 구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얘들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걸로. 여러분 저기 팔을 내가 잘못 끼웠거든요? 녹색이 왼손, 빨간색이 오른손이네요. 다시 이렇게. 와, 이제 제대로 된 볼트론의 유용입니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건 앞에서는 완벽하고 뒤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물론 스터드 뒷면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야, 칼은 얘를 이렇게 빼고 얘를 빼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끼우는 겁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끼워줍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감춰놓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으면 되고 얘 방패도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도 단점이라면 다리가 좀 덜 움직여서 벌린 상태로 그대로 움직임은 없어요. 야 레고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낸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20만 원 중반대에 나왔다가 작년 말에 21만 원 정도까지 할인도 했었어요. 그때 득템하신 분들은 진정한 승자입니다. 헐크버스터 레고를 갖고 있는데 UCS 버전이라고 해서 그 친구도 20만 원대인데 그 친구랑 이거 비교했을 때는 얘가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졸지에 헐버까지 제가 보여드리는데 물론 멋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열리고 이 안에도 마크 43이 탑승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관절 기믹들도 뭐 좋고요. 허리가 근데 이렇게 그냥 얘도 너무 디테일하고 예뻐요.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 제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크기 차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 볼트론이 좀 더 압도적인데 할인한 상태에서는 뭐 거의 가격이 거의 비슷했던 그래서 뭐 가성비로 따진다면 볼트론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도 괜찮긴 한데 할인 안 할 때 정가 다 주고 사서 그래서 배 아파 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상훈 TV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바로 조립하고 바로 온 것 같지만 이 사이에 제가 한 며칠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로봇 창고 사장님에게 가서 볼트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직접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야, 초합금 골라이온인데요. 변신도 안 되고 팔 자체도 그냥 앞으로 나란히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요 정도밖에 구부려지지 않는, 날개도 심지어 하나가 없는 그런 제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반다이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제품이에요. 보시면 바닥에 반다이입니다라고 써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굉장히 묵직한데 이거를 저는 가지고 놀았던 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이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랑 뭐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는 엄청나죠. 그래도 얘도 볼트론입니다. 제 세대가 가지고 놀았던 볼트론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와, 이거 어떻습니까? 골라이온입니다. 얘는 이제 골라이온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이 골라이온들은 다, 얘가 지금 관절이 좋진 않네. 얘가 무기들을 하나씩 물고 있잖아요. 등에 꽂기도 하고, 그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일단?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뽑을 때도 이게 뭐가 어디 눌러야 빠지는 거 아닌가? 다리는 확실히 눌러야 빠지는 게 맞아요. 일단 빼볼게요. 이 차가운 금속의 느낌. 하나씩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도 다 붙어 있어요. 오, 와, 그냥 빠지네. 그렇죠. 얘가 꼬리였어. 맞아. 이렇게. 미사일처럼 여기 눌러주면 뽕 하고 주먹인데 나가잖아요. 안에 이렇게 스프링 있고. 이거는 완전 다이캐스트. 얘는 플라스틱. 이야, 이거 추억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물고 싸웠었어요. 사장님 거 이거 한 20년 만에 빼는 거 아닌가, 이거? 정보가 확실하진 않지만 사장님 기억으로는 포피라는 회사가 반다이 전신이래요. 반다이가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졌던 골라이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우, 이게 관절이 진짜 뻑뻑한 거 보니까 안 움직이셨나 보다. 아,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장갑 껴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갑 없어가지고. 편하게 리뷰하라고 해서 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81년 있어요, 지금. 81년. 메이드 인 저팬이고 81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죠. 얘들은 관절이 이렇게도 돌아가고 좌우로도 당연히 움직이고. 와, 이렇게 열면 경관절이 살짝 벌어집니다. 올리면 다시 닫. 와, 2호나 3호보단 4호나 5호가 인기가 좋았던 게 이게 열려요,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여기서 또 미사일 나가는 기믹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4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제 경관절이 벌어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레고 볼트론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믹들이 어릴 때 우리의 장난감에는 있었다. 얘도 열리잖아요, 얘도. 열어집니까? 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미사일 발사됐습니다. 닫아주고. 와! 얘는 레고 볼트론과는 다르게 흑사자 고관절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집니다. 얘가 조금 인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얘는 좀 뚱뚱해서. 여기 이렇게 열어주면 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이런 디테일함, 이게 80년도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접어서 꼬리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 접어주고. 뭐 날개는 펼쳐도 되고 접어도 되고. 사자 이제 고개를 들어라 하면은 닫아주고 이렇게 고개만 들어주면 사자가 되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위로. 위로 넣어주면 입을 벌려도 안 나오죠, 얼굴이. 와, 대박입니다,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돈 주면 살 수 있죠.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뭐 이러면 누가 안 팔겠어요. 팔 사람들 팔겠죠.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반다이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관절 움직임도 좋은 볼트론이 아마 탄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대였는데 요즘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것조차도 60만 원이 넘어가고 7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클래식하지만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추억의 장난감들을 직접 봤을 때 그런 감동,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떨어지면 난리 난다, 지금.